친구 칭찬을 짱! 뚜앙! 친구들 안녕! 뚜앙! 뚜앙! 나 오늘 아침에 혼자 컵에 우유 따랐다! 한 방울도 안 흘렸어! 우와! 대단해! 봐봐! 우유 먹었더니 알통도 생겼어! 오호! 멋져! 하! 그리고 뚜앙 체조도 열심히 했거든! 친구들도 누리처럼 튼튼한 알통 만들려면 씩씩하게 뚜앙 체조해봐! 같이 하자, 뚜앙! 뚜앙 체조! 시작! 예쁘시다. 우와. 아, 그거 알아? 누리네 엄마 동화책도 진짜 재밌게 읽어주셔. 어, 그 노래도 엄청 잘하시던데. 맞아. 우리 엄마는 못한 게 없어. 다 잘하셔. 친구들 엄마도 그러실걸? 그치? 우리 엄마는 나랑 레슬링을 잘해. 힘이 세서 맨날 엄마가 이겨. 우리 엄마는 경찰이야. 달리기도 진짜 빨라. 우리 엄만 진짜 대단해. 엄마가 묶어주신 신발끈도 절대로 안 풀려. 우리 엄마는 멋쟁이야. 엄마 옷은 다 예뻐. 에이요, 우리 엄마는 잔소리쟁이야.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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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 잔소리는 많이 많이 하고 방귀는 뿡뿡뿡. 공룡처럼 소리 지르면 안 돼, 하지 마, 안 돼, 하지 마. 밥은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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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배는 빨려. 엄마는 맘대로 하면서 안 돼, 하지 마, 안 돼, 하지 마. 엄마는 잔소리쟁이. 엄마는 잔소리쟁이. 에이요. 따랑이 웃겨. 근데 따랑아, 잘 생각해봐. 엄마가 잘해주실 때가 있을 거야. 맛있는 밥을 해주시거나. 내가 싫어하는 채소만 드시는데? 그럼 재밌게 놀아주실 때는 있지? 아니, 맨날 책만 읽어주시는데. 그래? 아, 잘 때는 자장가는 불러주시잖아. 아니야, 하나도 안 졸린데 자라고 하고, 내가 좋아하는 건 다 먹지 말라고 하고, 그러면서 엄마는 커피도 마신다? 정말? 따랑이 안 됐다. 에이, 아니야, 아니야. 따랑이 엄마가 따랑이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그래, 따랑아. 잘 생각해봐. 생각? 생각, 생각, 생각을 해봐. 뚜왕, 뚜왕. 생각, 생각, 생각을 해봐. 뚜왕, 뚜왕. 재밌고 신나고 엉뚱한 생각. 이상해도 괜찮아.
멈춰 숨 한번 쉬고 후 침대에서 뛰었다고 엉덩이 때려주신 것만 생각나는데? 뭐? 뚜왕, 따랑이가 생각나게 해줘. 엄마가 따랑이를 사랑했을 때. 그래, 뚜왕. 따랑이가 기억이 안 나나 본데 생각나게 해줘. 빨리! 알았어. 엄마가 따랑이를 사랑했을 때 뚜뚜뚜왕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케이크 사왔어요. 어머, 맛있겠다. 고마워요. 왜요? 얼른 먹어요. 아, 따랑이 오면 같이 먹으려고요. 따랑이도 날 닮아서 이 케이크를 아주 좋아하거든요. 엄마가 내 생각해서 꼭 참았던 거야. 아. 따랑아, 넘어졌어? 아유, 여기 피나네. 자, 오, 오. 따랑아 괜찮아? 엄마가 마술 걸어줄게. 금세 날아. 이야. 이게 안 아프다. 어, 그랬었나? 따랑아, 우리 케이크 먹을까? 어? 아, 엄마는 나 진짜 사랑해요? 그럼 엄마는 항상 따랑이를 사랑해. 착한 따랑이도 사랑하지만 말썽쟁이 따랑이도 사랑하지. 엄마! 엄마랑 나랑 꼭 닮았지요. 웃을 때도 화낼 때도 까불까불 장난칠 때도 엄마랑 나랑 꼭 닮았죠. 혼낼 때도 무서울 때도 공룡처럼 소리칠 때도 사랑해요. 우린 서로 사랑해요. 나랑 꼭 닮은 우리 엄마니까. 뚜왕. 아름다운 생각이야. 사랑하는 엄마 뵙지, 뚜왕. 뚜왕. 친구들도 엄마에게 사랑한다고 뽀뽀해드리고 뚜왕의 칭찬 배치도 꼭 받아. 좀 이따 뚜왕에게 멋진 어린이 배치 받을 친구를 소개할 거야. 조금만 기다려, 뚜왕. 뚜왕의 칭찬 배지 받고 싶은 친구들 모여라.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뚜왕 안녕? 나는 대구에 사는 새별이야. 어린이집 방학 때 엄마랑 미술관도 가고 물놀이도 가고 정말 신나게 놀았거든. 그랬더니 집안일을 산더미처럼 쌓였대.
그래서 내가 빨래도 개고 설거지도 하고 열심히 청소도 했다. 뚜왕, 우리 엄마가 편하셨겠지? 뚜왕 안녕? 나는 7살 김태경이야. 나는 원래 물이 무서워서 발만 담그고 놀았었거든. 근데 이번 여름엔 용기를 내서 냇가에 쑥 들어가고 물고기도 잡았어. 처음엔 좀 무서웠지만 점점 재밌었어. 집에 돌아오는 길엔 잡은 물고기를 다 풀어줬어. 뚜왕, 나 진짜 잘했지? 뚜왕 안녕? 나는 7살 정민이야. 우리 가족은 옥수수를 정말 좋아해. 엄마가 옥수수 껍질을 혼자 까시는 걸 보고 내가 도와드리기로 했어. 유치원에서 옥수수 껍질 까는 걸 배웠거든. 우리 엄마가 정민이 덕에 빨리 쉽게 다 깠구나 이러셨어. 내가 껍질을 깐 옥수수는 정말 맛있었어. 뚜왕, 너도 옥수수 먹을래? 멋진 어린이 뱃지 뚜왕. 즐거운 하루